고경명의 출병도입니다. 이때 나이가 60세입니다. 1591년 고경명이 마지막 관직이 동래부사입니다. 그런데 고경명은 붕당으로 말하면 서인이에요. 서인. 그런데 여러분 아는 유성룡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때 그 영의정했던 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추천하고. 이분은 동인이에요. 동인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권력을 장악하니까 서인이었던 고경명이 1591년 동래부사를 마지막으로 집으로 내려오게, 강주로 귀향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때 계속 동래부사였다고 한다면 1년 후에 고경명은 애병과 직접 맞닥뜨려서 동래성에서 전사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1592년 남구 압천동에 있을 때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60세. 그리고 5월 29일 우병장으로 추대되고 6월 11일 담양 금성관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 딱 한 달 만에, 출병한 지 한 달 만에 충청도 금산 전투에서 둘째 아들 인우와 함께 순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고경명은 운명적으로 애농가의 싸움에서 순국해야 될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동래부사 관직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거기서 만났을 텐데, 동인이 집권하면서 밀려났지만 운명은 그를 피켜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도 금산에서 맞닥뜨렸고 거기서 순절하게 됐는데, 저 먼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경명 장군은 우리가 뭐라고 본다고요? 고경명 우병장, 고경명 장군 그래요. 그런데 우병장으로 살았던 시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한 달밖에 안 돼요. 이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정치가라고 불러야 돼. 강주에서 장훈급제하신 분이에요. 500년 조선왕조 역사상 강주 출신으로 장훈급제했던 분이 세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고경명이니까 우리 지역의 천재였다. 공부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셨잖아요. 그리고 평생 그분들이 바랬던 꿈은 뭐예요? 과거의 급제에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만약 정치가라고 부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분은 나중에 유소속록도 쓰고, 그러니까 무등산 올라갔던 글도 쓴 사람이고, 그리고 시경쟁에 가면 시경쟁 사선이라고 해가지고 시경쟁의 시도 쓰신 분이에요. 아무튼 문장이 매우 뛰어나신 분이에요. 문장가라고도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를 정치가, 문장가, 학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병장. 그것도 몇 달 산? 한 달. 왜 그럴까요? 역사는요, 가장 포인트가 뭐냐는 걸 묻는 거예요. 60생의 고경명 우병장의 포인트는 바로 우병장으로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비록 한 달이었지만. 여러분 혹시 뭐 좀 다른 얘기인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공식적으로 사망한 분은 167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상징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3.1운동하면 유관순, 뭐 4.19 하면 김주열, 그럼 50년 후에 5.18 민주화운동하면 누구일까요? 5.18 민주항쟁하면 아마 마지막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훈이라고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윤상호는 만약 5.18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뭐라고 불려야 될 분이시냐면 노동운동가예요. 서른 살의 나이에 죽지만. 그런데 5월 25일 날 80년 시민군 대변인에 임명되고 26일 내외신 기자회견 딱 한 번 하고 27일 새벽 계엄군에 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시민군 대변으로 3일 살았단 말이에요. 3일. 그러나 그 삶이 윤상훈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훈을 우리는 영원한 시민군 대변인으로 부르는 것처럼 아마 고경명 우병장도 한 달 산 우병장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포인트가 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분을 배양하고 있는 데가 뭐 포충사다 하는 게 나왔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마상경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상경문. 말 위에서 고경명이 그 우병들을 모으기 위해서 썼던 글. 마상경문. 근데 이 경문을 읽고 이 경문이 식자들의 신금을 울렸다. 그리고 채취원의 황소를 격퇴할 때 썼던 토황소경문이나 이런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있잖아요. 제갈량의 출사표와 함께 3대 명문으로 평가되는 게 마리에서 썼던 마상경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각 고을 수령들과 각 지역 인사들이여, 어찌 나라를 잊어버리랴. 마땅히 목숨을 쳐버릴 것이다. 혹은 무기를 제공하고, 혹은 군량으로 도와주며, 혹은 말을 달려 선봉에 나서고, 혹은 쟁기를 버리고 논밭에서 떨쳐 일어나라. 힘 닿는 대로 모두 다 정의를 위하여 나선다면 우리나라를 위험 속에서 구해낼 것인 바 나는 그대들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하겠다. 마상경문의 일부분인데 식자들의 가슴을 후려팠던 이런 명문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경명 우병장을 할 때 마상경문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고경명은 92년에 돌아가셨고 98년도에 임진왜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1601년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그를 기리는 사당이 세워지는데 사당 이름이 포충사다는 거예요. 포충사, 포충사. 근데 1601년에 그 고경명을 기리는 사당 포충사가 세워지고 1603년도에 나라에서 액자를 내려주는 사액사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충사라고 하는 액자를 내려주면서 뭐 여기다 뭐 언제 내려주냐면 만역 31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만역이라고 하는 연호는 우리나라 연호가 아니죠. 명나라 마지막 왕인 황제였던 신종의 연호인 거예요. 그래서 만역 31년을 서기로 환산하면 1603년이에요. 그러니까 1601년에 포충사가 세워지고 1603년에 포충사가 사액, 그러니까 임금님이 액자를 내리주는 사당으로 승격됐다 이런 뜻이죠.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사, 선사.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조가 하사했다가 아니라 임금이 내려주었다. 이 액자를. 이런 사당을 우리는 사액사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그 포충사의 사당이고요. 메인 사당이고 이리 쭉 올라가면 애사당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애사당에 아까 포충사가 사액당했다는 그 편액이 붙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가운데 왜 고경명 우병장의 영정과 입회가 있어요. 그리고 좌우에 큰아들 정우, 작은아들 인우, 그리고 끝머리 두 군데는 유팽로 안영이라고 하는 부장의 입회가 놓여 있는 거예요.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사액 여러분 아는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흥선대원군 때 전국의 소원을 철폐하고 사당을 다 철폐하잖아요. 강주 전남 지역에 해철되지 않는 강주 지역에서 해철되지 않는 유일한 사당이 포충사고 전남에서 해철되지 않는 유일한 소원이 여러분 장성에 있는 피람소원인 거예요. 피람소원을 해철할 수 없었던 이유는 피람소원의 주인공 하서 김인우 선생이 공자와 함께 문묘에 배양되는 한국인 18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해철할 수 없었던 것이고 포충사를 해철할 수 없었던 것은 고경명뿐만 아니라 과거에 급제했던 고정우, 고인우 두 아들과 함께 순절했었던 그 충절을 아무리 나는 흥선대원군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포충사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당이 아닐 수 없다. 충절의 상징 가문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 뭐 살펴볼게요. 재밌는 게 이 포충사 입구에 봉이하고 기인, 간호, 봉이, 기인, 지비라고 해가지고 그 집의 노비였던 봉이와 기인을 기리는 비를 세워놓고 그때 제사할 때 제사밥을 얼려놓고 기리고 있다고 하는 건 저는 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노비는 금산전투에서 주인이었던 고경명과 고인의 시신을 거뒀던 사람이고 1년 뒤에 큰아들 고종호를 따라서 진성전투에 참여했었던 노비예요. 노비할 때 노. 그래서 이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단을 만들어놓는 건 뭐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분뿐만이 아니죠.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경명은 혼자 갔나요? 아니잖아요. 3,500명이 함께 갔잖아요. 고경명이 혼자 금산전투에서 순국했나요? 아니잖아요. 이름을 남기지 않는 무명의 용사들이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충사에는 고경명과 두 아들, 두 부장뿐만 아니라 꼭 옆에 뭐가 있어요? 무명용사 이패를 모시고 함께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뭐 영혼을 누가 달래줘야 돼요? 제사 지낼 때 함께 달래줘야지. 그래서 늘 포충사에 가면, 포충사뿐이 아니죠. 뭐 충장사든 어디든 그와 함께 했었던 그 장수와 의병장과 함께 했었던 무명의 의병들의 입회를 모셔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임진왜란 때 의병장 중에 광주에 뭐 충장로 있잖아요. 광주 최고의 번화가잖아요. 그 충장로의 주인공이 바로 의병 총사령관이었던 김동룡이에요. 김동룡 의병장을 기리는 도로가 충장로인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임금님이 제사 때 쓰라고 내려주는 이름을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시호라고 그래요. 시호. 충장은 김동룡에게 내려주었던 시호다. 그래서 지금 충장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제가 앞에다 뭐라고 써놨나요? 비운의 의병장이라고 타이틀을 달았단 말이에요. 비운의 의병장. 1567년에 여러분 강주 댐 옆에 끄트머리 보면은 지금 그 마을 이름이 뭐죠? 그 식영정이 있었던 충효마을. 거기서 태어납니다. 애 이름이 석조천인데 나중에 이름이 충효리로 바뀌는 거예요. 1592년도에 의병, 그, 누구예요? 고경명 의병부대에 참여했는데 큰형이 얘기를 해요. 집에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병환 중이니 너는 어머니를 병간호해라. 그래서 큰형 덕홍이 고경명 의병부대에 따라갔다가 금산전투에서 죽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주위 사람들이 김덕령을 의병장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1593년도에 의병장이 되는데 그 김덕령은 선조에 의해서 의병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는데 1596년 선조에 의해서 역모죄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역모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9살 젊은 나이에 역모죄로 죽임을 당했던 분이 바로 김덕령 의병장이다. 그래서 비운의 의병장인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그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주자락 일대에는 김덕령과 관련된 유적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은 무등산자락에 충장사가 있고요. 충장사가. 그런데 가슴 아픈 건 그거예요. 김덕령 장군이 억울한 역모죄로 죽어요. 여러분 이 조선왕조 때 가장 무거운 죄는 뭐예요? 너 임금한테 앵겨 붙었지. 반역죄. 이거 역모죄잖아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거운 죄는 뭘까요? 너
김일성 추종자지, 너 빨갱이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모죄로 몰렸던 김동영이 명예가 회복된 게 65년이 지나서예요. 얼마나가 65년이면 3대예요. 3대에 걸쳐서 영모의 집안으로, 역적의 집안으로 몰려서 숨어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92년이 지나서야 충장이라는 시호가 내려져요. 그리고 아까 고경명은 3년 만에, 임진왜란이 끝난 3년 만에 사당이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김동영 장군의 독립사당이 아까 충장사인데 이것은 1975년도에 세워진다니까요. 남의 사당에 있으면서 빌붙어서 제사밥 얻어드시다가 돌아가신 지 몇백 년이 지난 1975년 우리 시대에 야 비로소 사당이 세워지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비운의 우병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분을 기리는 충장사가 있고 그리고 충장사의 뒤편에 그분의 무덤을 다시 썼고 그리고 그분을 기리는 정자 취가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직공원에 가면 김동영 장군이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시 한 편을 남기는데 그 시 한 편이 돌에 새겨져서 시비로 세워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춘산에 불이 나니, 춘산에 불이 붙으니 못다 핀 꽃 다 붙는다, 다 타버린다. 저 불은 끌 물이나 있거니와, 저 산 저 불은 끌 물이나 있거니와, 이 몸에 내 없는 불이 나니 끌 물 없어 하노라. 저 산 저 불은 끌 물이나 있겠지만 내 마음 속에 난 불은 끌 물이 없어서 힘이 든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시를 썼던 분이 김동영 우병장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신 후에 65년 만에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 충장이라고 하는 시호가 내려집니다. 김동영에게는 종일품 자찬성의 추종이 됩니다. 나중에 간직을 올려줬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가 되냐면은 일품의 부인은 정경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정경부인으로 추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또 가슴 아픈 사연이 또 있는 거예요. 정유재란 때 왜군이 강주에 쳐들어와요. 임진왜란 때는 못 쳐들었는데 강주가 그때 쑥밭이 돼요. 그리고 주로 누구를 추적하냐면 우병장들의 식구들을, 가족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영 부인이 추월산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그 추월산 자락에 올라오는 왜군이 거기까지 추격하자 추월산 보리암 앞에서 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추월산 보리암에 가면은 김동영 장군 부인을 기리는 순절비가 서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김동영 장군을 기리고 있는 그 충장사에 가면 그 입구에 그분이 입었었던 옷 그리고 그분을 모셨었던 관과 곽이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1596년도에 정강이가 부러져서 죽임을 당했었던 김동영이 1975년 충장사를 세우고 묘지를 이전하려고 팠더니 원래의 무덤 안에 있었던 김동영이 썩지 않고 부식되지 않고 눈을 뜨고 있었던 거예요. 시신이 밖으로 나오면서 썩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 토양이 갖는 어떤 특수적인 성격 때문에 썩지 않았던 것인지 회를 칠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안전히 차단했기 때문에 썩지 않았던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1596년 돌아가신 김동영이 썩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까. 아무튼 여러분 가서 보세요. 그때 1596년도의 관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보통 관 땅에 묻으면 10년, 20년이면 전부 후기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때 입었었던 옷 지금 중요한 민속 자료가 돼가지고 남아있잖아요. 아무튼
의병 총사령관 김덕령, 충장로의 주인공 김덕령, 지금 강주의 상징인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은 임진왜란 때 총사령관이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던 비운의 의병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덤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김덕령 우병장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선조 어때요? 이순신 장군 좋아해요? 싫어해요? 늘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계하잖아요. 왜? 선조가 알아버린 거예요. 한양을 20일 만에 한양을 버리고 우주로 피난 갈 때 서울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한양이잖아요, 한양 사람들이 오가에다 돌 던졌어요. 너는 우리 군주가 아니야, 너는 우리 임금이 아니야. 그리고 또 뭐 한 줄 아세요? 경복궁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중건을 못하고 흥선 대웅군 때 가서야 중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난의 이기를 막아줄 필요한 사람이지만, 혹여 역모라도 다른 생각이라도 갖는다면 자기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적이 되잖아요. 이순신은 수하에 수군이 있었고 연전연승하고 있었고 명성이 쌓아지고 있었고, 만약 이순신이 무능한 선조 몰아내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맘만 먹으면, 수군이 끌고 올라오면,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합류하면 바로 나라가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늘 견제하는 거예요. 우병장도 마찬가지예요. 김덕령 장군이 이몽학이라고 하는 충청도에서 우병장이 난을 일으켰을 때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몽학의가 그 천 사람들에 의해서 김덕령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짓 증언을 증거로 선조가 여섯 번 신문 끝에 정강이가 다 무너지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사극을 보면서 그 장면을 봤어요. 그 장면, 선조가 직접 김덕령을 신문하는 장면, 이렇게 나오대요. 나는 내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 안다. 그런데 역모에 관련됐다는 소문 자체만으로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뽐보기로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주를 상징했던 충장로의 주인공 김덕령이 그래서 억울하게 죽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우병장들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모두 목숨을 내놓았던 현장이 제2차 진성전투 진주성입니다. 진주성. 진성전투는 1593년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난 1년 뒤에, 1년 3개월 뒤에 북쪽으로 올라갔던 애군들이 전부 남하합니다. 남하합니다. 그리고 1차 때 점령하지 못했던 진주성을 점령한 뒤에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도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우병들이 전라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진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10만이 넘는, 좀 이따 뭐 아마 나올 거예요. 10만이 넘는 애군들이 토탈 진수성 공격하러 내려오자 그때 총사령관이었던 권율도 진주성을 비워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주성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4천여 명의 전라도 우병들이었고, 그리고 2천여 명 정도의 뭐 진주성에 남아있는 관군 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진주 성민들이 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조선 측 기록에 따르면 사망자가 6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일본 측 기록에도 2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의병과 관군뿐만 아니라 성민들까지 포함해서 아마 최소한 수천 명 이상이 죽었었던 임진왜란 당시 가장 큰 전투. 임진왜란 때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전투는 진주성하고 남원성이에요. 진주성과 남원성이다. 그 진주성에 들어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아까 김천일 의병장이었고 고경명의 큰아들 고종우였는데, 또 한 분이 누구냐면 하순 출신 최경의 의병장이다. 호가 이류당. 그리고
당시 직책은 경상우병사. 임진왜란 당시에 우병장들에게 국가에서 관직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부인은 농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아까 보았었던 동상이잖아요. 화순에 가면은 충의사라고 하는, 충이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는데, 사당 입구에 최경의 우병장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역 우병장들이 갖는 성격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최경의 우병장이 이렇게 부장들이 전라도를 지켜야 합니다, 경상도로 가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최경희가 이렇게 일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호남도 우리 땅, 영남도 우리 땅, 우병장이 되어 어찌 멀고 가까움을 가려 영남을 구원하지 않겠는가 라고 출병합니다. 이게 전라도 정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충의사 입구에 가면은 뭐가 새겨져 있어요? 호남 아국지지, 영우 아국지지. 호남도 우리 땅, 영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상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도도 우리 땅. 성전 아전, 성망 아망.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성이잖아요. 진주성이 존재해야 우리 호남도 존재하고, 진주성이 망하면 호남도 망한다. 그래서 간다니까, 지키러 가는 거예요. 최경의 우병장, 화순 출신이고 문과에 급제했던 분이시고, 옥구 장수 현감을 지냈는데 장수 현감 시절에 농기하고 인연을 맺게 되죠. 1592년 임진왜란 일어나자 우병청을 설치하고 경상 우병사 임명된 뒤에 제2차 진성 전투시 성이 무너지자 난강에 투신합니다. 나중에 자찬성의 추증이 되었고 임금님이 내려줬던 시호가 충이다. 충이. 오를 이자예요. 그래서 이분을 기리는 사당이 충이사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진주성에서는 두 번 전투가 일어났다 그랬죠. 임진왜란 직전에, 직후에 일군 3만을 맞아서 그 진주성을 지켜냈던 분은 진주성 송주 김시민 장군이죠. 이때는 뭐 대첩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2차 때가 문제죠. 2차 때 1593년 김천일 나주 출신, 남원 출신 우병장 황진, 화순 출신 최경해, 강주 출신 고정우 등 아까 4천 우병과 강군, 2천 강군에서 6천여 우병과 강군이 경상도를 대표하는 우병장이 각재우인데, 각재우마저도 구원을 포기하고 진주성을 떠나버렸던, 그 진주성에 들어가서 10만 애군과 싸웠었던 전투. 그러니까 10만 대 6천이 싸운 거예요. 일주일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뭐, 여긴 뭐 9만 3천 대 5,800, 10만 대 6천이잖아요. 10만 대 6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앞에는 난강이 있었고 뒷산이 있는 등 천혜의 요새지였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한쪽의 성문이 무너지면서 함락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선조실록에 보면은 성 안에 쌓여있는 시체가 천여구이고, 척성루에서 남강의 부강까지 쌓인 시체가 서로 겹쳤으며, 청천강에서부터 옥봉리 천오리까지 죽은 시체가 강 가득히 떠나갔다라고 할 정도로 제2차 진성전투는 임진왜란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전투였는데, 그 한복판에 호남의 우병장들이 있었다, 호남의 우병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이 진주 난강이고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지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최경의 우병장이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시한수를 읊습니다. 시한수. 척성루. 그러니까 진주 난강, 진주성 안에 있는 루가 척성루인데, 척성루의 세 장수는 한 잔수를 들이키며 강물을 가리키며 웃네. 강물은 도도히 흘러가는데 저 물결 흐르는 한 혼도 죽지 않으리.
이때 세장수는 누굴까요? 물론 본인 최경애가 들어갑니다. 김천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고종우, 김천일, 최경애가 진성 3장수일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고종우는 고경명의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황진이라고 하는 남원 출신 우병장을 고종우 대신 3장수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제2차 진주성 전투의 영웅들은 전라도 우병장이었고 우병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성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다녀왔는데, 진주성에 가면은 제2차 진성 전투 당시에 전사했던 분들을 기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 사당 이름이 창렬사입니다. 아이고, 창렬사. 그런데 창렬사에 가면 사당이 정사가 있고 좌우 그 건물이 세 개가 있어요. 가운데 건물이 있고 좌우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 건물에 일곱 분의 입회가 모셔져 있어요. 일곱 분의 입회가. 그런데 그 중에 보세요. 일곱 분의 입회 중에 김천일, 아까 나주 출신 우병장, 황진, 남원 출신 우병장, 최경애, 화순 출신 우병장, 장윤, 순천 출신 우병장, 고종우, 강주 출신 우병장, 그리고 진주 목사 서애원이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봉립이라고 하는 경상도 출신 광군, 군간 일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나중에 2차 진성전투와는 관계없는 1차 진성전투의 영웅인 김시민 우병장의 입회도 후에 입회가 모셔집니다. 근데 아무튼 빼고 일곱 분인데 다섯 분이 누구예요? 전라도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세 장수는 김천일, 최경애, 고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2차 진성전투는 창렬사에 배양된 인물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핵심 우병장이었고, 우리 지역 출신들이, 우병들이 그 한복판에 있어서 일주일을 버텨냈다. 물론 성은 항락됐지만, 자, 아무튼 이게 촉성루입니다. 힘이 딸린 외놈들은 더 이상 전라도로 진출해오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촉성루 앞에, 여기 촉성루인데, 요 언저리에 이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우리는 의로움의 바위, 투자로 의암이라고 부릅니다. 의암. 여기 현장에서 농계가 외장을 껴안고 순국했던 장소인 거죠. 그래서 농계를 우리는 의암부인 이렇게 불러요. 의암부인, 의암부인. 리케아 무라 로쿠스케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농계를 거기 가면은 제가 갈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농계를 모신 사당이 있는데 이름이 의기사예요. 의로운 의자, 어르르자, 기생기자예요. 농계는 기생이 아니에요. 최경의 두 번째 부인 최경의 후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기사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왜 의기사로 쓰고 있을까? 농계하고 인연은 뭐 길게 얘기해. 아까 그 장수 현감 시절에 만났다. 농계를 그 거두어주면서 농계, 자, 최경의 부인이, 정실 부인이 아파요. 그래서 농계가 뒷바라지를 했어요. 병 뒷바라지를. 그런데 최경의 정실 부인이 돌아가실 때 남편한테 얘기해. 내 죽으면 저 아이를 후처로 삼아라. 부실로 삼아라. 그래서 최씨 문중의 족보에도 농계는 부실, 그러니까 후처, 우리말로 말하면 두 번째 부인으로 올라 있는 거예요. 60대의 남편, 20대의 부인. 남편이 60대의 나이로 진성에 들어가자 뒷바라지를 위해서 농계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성이 함락당해요. 남편이 난강에 머물던 듯 투신합니다. 그러니까 왼수를 갖기 위해서 농계가 촉성루에서 외놈들은 뭐 했어요? 전승 파티. 근데 전승 파티에 갈 수 있는 조선 사람은 기생밖에 못 가요. 왜? 거기 뭐 술 따라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생으로 분장하고 농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외놈을 끌어내서 복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후대 사람들 뭐 기록이 몇 군데 나오는데 한두 군데에는 기생으로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의기사는 유감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동학농민군도 그랬고 한말의병도 그랬고, 일본군 한 명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학농민군들은 300명 정도가 죽어야 돼요. 무기의 절대적인 열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한말의병 중에서 안기홍 의병장 교과서에 실린 분인데 거기 뭐 전투 보면은 두 명, 세 명 죽인단 말이에요. 엄청난 전과인 거예요. 일본 뭐 장교 한 명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농계는 일본 장수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농계를 항일 열사로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농계 외장을 죽인 항일 열사로 재평가돼야 된다. 그리고 의기사는 아니 된다. 농계는 기생이 아닌 체경의 후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장수 출신인데 전라북도 장수에 가면은 농계를 기는 사당이 의암사예요. 그리고 화순에 가면은 체경의 충의사가 있는데 한편에 농계를 기리는 사당이 있어요. 이게 의암 영당이에요. 의암은 농계를 가리키고 요거는 위패만 모셔져 있는 걸 사라고 그러고 영당은 영정을 모시고 있는 사당을 영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농계, 의암사, 의암영당으로 의기사는 바꿔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회재 박강옥이라고 하는 의병장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주에 회재로가 있습니다. 가장 긴 길이죠. 고경명이 60세일 때 박강옥은 67세예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박이수공 묘갈명에서 확인된 건데 본주에 설치했다. 추 고공. 고공은 고경명이에요. 고경명을 추대해서 자도대장으로 삼았다라는 기사가 표현이 있고요. 박공 위 맹주. 이 박공이 바로 박강옥이에요. 박강옥을 맹주로 삼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경명은 자도대장으로 삼고 맹주는 박강옥이라는 거죠. 근데 박강옥은 67세 너무나 고령이어서 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강옥은 뭐 했느냐. 의병청을 설치해서 의병을 모으고 곡식을 모으고 그래서 김천일 부대나 권일 부대에 곡식을 대주었던 의병활동을 하신 분. 그분이 회재 박강옥이다. 오늘 강주 회재로의 주인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재로. 아무튼 15.5km인데 가장 긴 도로고요. 회재 박강옥은 서구 매월동에서 태어나셨고 그다음에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또 왜하고 아주 뭐 운명적인 만남을 또 하는 분이에요. 처음으로 그 지방관에 임명됐던 게 운봉 현감이에요. 운봉이 지금 어디냐면 남원이에요. 운봉은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황산이라고 불렸던 것이고 고려 말 이성계의 황산 대첩이 있었던 현장이에요. 그리고 그 왜구들이 무등산까지 쫓겨온다니까요. 우리 강주 무등산까지. 그래서 황산 대첩을 기리는 비를 세운 사람이 박강옥이에요. 그리고는 임진왜란 때 다시 의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곡식을 모아가지고 김천일 부대에 보냈던 분이 마지막 관직이 나주 목사였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황산대첩비를 세웠는데 일제치하의 일본놈들은 어때요? 자기 애구를 격퇴시켰던 이성계의 대첩비를 용서하지 않고 전부 깨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황산대첩비는 깨부순 상태로 그대로 있고 다시 이제 복원을 해놨는데 황산대첩비를 세우신 분이 회재 박강옥이다. 67세에 의병장이 되었지만 출전하지 못하고 의병도청을 설치해서 의병의 무기와 군량을 모아 조달했던 분, 그리고 1년 뒤에 생을 마감했던 분이 회재 박강옥이다. 김천일 의병장이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대군이 출전해서
근본이 견고하지 못하면 가히 믿을 바가 없는 것인 즉 우병이 잘 싸우고 못 싸우는 것은 오로지 선생에게 달려있다. 이 선생이 누구예요? 박강옥. 박강옥 우병장이 얼마나 군량을 잘 대주냐에 따라서 잘 싸울 수도 있고 못 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강옥 우병장이 어떤 분이셨는지, 보통 우리는 임진왜란 우병장 하면은 김동령과 고경명만 얘기합니다. 강주에서. 그러나 회제 박강옥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동령을 기리는 길이 충장로라고 한다면 고경명을 기리는 도로는 뭐예요? 호가 제봉이니까 강주 제봉로고, 그리고 박강옥을 기리는 길은 아호가 회제니까 해제로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박강옥은 뭐 재미있는 삼옥이라고 불렸던 분이세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옥 있잖아요. 옥. 학문의 고향이자 의로움의 고향인 강주의 상징적 인물 선생은 살아계셨던 당시에 옥 같은 마음, 옥 같은 용모, 이름도 박강옥, 옥이어서 삼옥이라고 불렸다라고 지금 고전 번역원장인 박성무 선생이 이분을 기리는 글을 쓸 때 이런 글을 씁니다. 글을 기리고 있는 서원이 벽진서원인데, 뭐 벽진서원은 뭐 처음에는 벽진사우, 우열사, 울리영당, 울리사로 갔다가 다시 벽진서원, 아마 강주에서 이름을 가장 많이 바꾼 사당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벽진서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글을 기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3대 우병장, 충장로의 김동령, 충장로의 주인공 김동령, 제복로 주인공 고경명, 회제로 주인공 박강옥. 지금까지 우리는 김동령, 고경명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박강옥까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 지역이었는가는 이순신 시인이 편지 속에 남겼던 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다. 양무호남 심우국가. 아마 뭐 여러분 요수에 가면, 명량대첩지의 현장에 가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편지가 남겨져 있었던 영암의 구리마을에 가면 양무호남 심우국가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남도인의 자긍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까지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한 가장 큰 역할은 호남 사람들이 해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건 2차 해석이에요. 원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의 뜻은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을 것입니다. 호남은 매우 중요한 곳이니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한산도로 전라좌수영의 병력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하는 대목에서 나와요. 호남이 지켜져야 된다. 매우 중요한 곳이다. 1593년도의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임진왜란 3대첩, 이순신의 한산대첩은 전라도 수군이, 권율의 행주대첩은 전라도 강군이, 제2차 진송 싸움은 전라도 우병이 영웅이었다고. 전라좌수영 수군의 뭐예요? 그저 보급로, 군량 보급로를 찾아나지 않았더라면 임진왜란 끝났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전라도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전라도가 어떤 지역이었는지는 이순신 장군의 양무호남 심우국가란 말 속에 잘 녹아 있다. 원래의 뜻은 매우 중요한 곳이니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었지만 임진왜란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곳이 전라도 땅이었다고 확대 해석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남도인들의 시대정신의 실천은 한말 우병활동, 일제항일 독립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자양분이 됩니다. 강주 전남, 우리 남도라고 부르잖아요. 남도는 늘
시대정신의 앞장선,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정의로움을 실천했던 지역인데 그 역사적 원형을 쫓아가다 보면 임진왜란 때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해냈었던, 실천했던 시대정신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